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인싸의 필수템은 역시 고성능 카메라, 셀카를 찍거나 핫플레이스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도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아직 인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업종의 경우는 바로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제 탑재 모듈 개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카메라 모듈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방 산업의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의 바로 카메라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 카메라 모듈 개수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바로 모듈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뭐 레벨 3라든지 또 레벨 4라든지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카메라 개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자체가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용 카메라 시장 자체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뭐 XR 기기라든지 이렇게 신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에 대한 모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살펴봐야 한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첫 번째로 나무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의 경우가 이제 주요 생산 제품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제품의 경우가 고객사의 스마트폰, 태블릿, 뭐 노트북 등에 처음 채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에 도입했었던 레이저 풀코팅이라고 해가지고 LFC라고 불리는데 이 공법 효과로 인해서 생산 효율은 향상을 시켰고 또 원가 절감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여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조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가 바로 이 LFC 공법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모델 생산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많은 변화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정비 절감 활동을 하면서 이 고부가 가치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폴더블 신제품 공급망 진입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3 모델에 이제 카메라 모듈 두 종류를 수주를 받아서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또한 기술력 또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바로 3D 센싱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열려지고 있는 이 엑스레인 장비라든지 또 스마트폰용 빔 프로젝터에 제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듈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뭐 전장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웨어러블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움직임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사의 경우가 이제 비행 시간 거리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바로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적인 3D 센싱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또 차량용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더욱더 크게 경쟁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의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추세를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평선의 경우는 이 상황에서 서서히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욱더 특별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의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정보점까지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은 세코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고객사에게 이 모바일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를 원래 공급을 하는 것이 주요 수입원으로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 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차량용 카메라 사업 부분에서 매출에 오히려 모바일 카메라보다도 더욱더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차량용 카메라 시장 자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세코닉스의 수익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자율주행을 포함을 해서 뭐 VR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산업에서 핵심 기술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코닉스의 경우는 강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해놓은 상황인데, 오히려 좀 매물대도 좀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제 이제 강한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코닉스와 나무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두 가지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인싸의 필수템은 역시 고성능 카메라라는 키워드 저희가 인싸에게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식 방송계 인싸이신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해드렸는데, 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왜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래도 인싸의 핵심은 아이폰이죠. 네. 그러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주 중에 하나 더구전자가 더구전자요? 예,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듈을 잡아주면서 이물질 못 들어가게 하고 전자파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좋은데? 그러면서 애플이 쓰기 시작해서 지금 애플의 6대 공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국내 업체들 중에선 그렇게 선정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에어팟 부품 공급하고 게다가 또 이번에 XR기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애플이 WWDC 하면서 혹시나 XR을 공개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추가적인 납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카메라 모듈이 XR 쪽에서는 최소 1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폰 카메라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애플이 앞으로 또 할 일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250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와치나 아니면 또 웨어러블 쪽에서 들어가는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구전자의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실적 상당히 좋아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상반기는 또 비수기다 보니까 약간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기에 대한 적용 기대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더구전자의 추가적인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구전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구전자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정보다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추세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기조라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계속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 쪽의 흐름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인 14,500원,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진입을 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저점권이 이탈되는 약한 15,000원대 정도는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